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여러분께 네, 합니다. 여러분 백령도에서 국내 처음 발견된 새가 있다고 하는데 이름은 담황턱 솔새라고 하네요. 담황색으로 생긴 턱 솔새인데 오,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너무 귀엽겠지 않습니까? 약간 모찌처럼 생겼, 떡처럼 생겼네. 어쨌든 보면 지난달 31일, 10월 31일입니다. 인천 백령도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담황턱 솔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거지 세계 최초인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반도에서 발견되지 않던 새. 그죠? 그게 발견됐다. 그래서 보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그동안 한반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가 처음 발견됐다. 그래서 이게 발견자인 새와 생명의 터 대표인 나일 무어스 박사, 이거, 이거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보죠. 그죠? 턱과 앞가슴 부분이 담황색이다. 이게 저 담황색. 새의 생김새에 따라서 한국식 이름을 담황턱 솔새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찬성입니다. 찬성. 찬성. 그래서 국내 학계에서는 보통 최초 발견자가 새의 한국식 이름을 제안한다. 예쁘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조류서식지 보전단체인 새와 생명의 터, 지금 이게 그죠, 이런 단체가 있나봐요. 나일 무어스 박사는 지난달 31일 백령도 진촌리의 한 논 주변에서 이 새를 발견했다. 근데 이 종은 주로 중국의 중앙부, 남동부 지역에 번식하며 태국 북쪽 지역이나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남쪽이네. 그죠? 좀 남쪽에서 있네. 그런데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반도에서는, 한반도가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북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멸종 위기종은 아닌데 전 세계 개체군에 대한 공식 발표된 자료가 없는 상태인데 백령도에서 발견됐으니까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새는 몸 길이가 약 11cm 정도다. 올해 초에 태어나 월동지로 처음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행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백령도로 왔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철새니까. 그죠? 또는 기후 변화로 종서식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따뜻해져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비행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 이런 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2013년부터 백령도에서 조류와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해온 이 단체는 국내에서 관찰된 종 560종의 조류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360종 이상의 조류를 2013년에서 2020년 사이 백령도에서 확인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멸종 위기종이거나 천연 기념물로 확인됐다. 여러분, 와, 그러니까 지금 백령도가 생물 다양성이, 특히 조류 다양성은 엄청나네요. 그죠? 7년 동안 360종을 지금 이상의 조류를 확인했다니까. 오, 백령도가 그렇구나. 청정지역인가 봐요. 그죠? 야, 그리고 섬은 고립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죠? 특별한, 좀, 그렇죠? 거기서만 사는 종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백령도니까, 거기서 섬이니까, 이런 솔새, 담황턱 솔새 같이 이렇게, 뭐, 좀, 육지에서 발견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새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백령도 또 철새들이 또 이동 중간에 있으면 철새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360종이나 관찰이 된 거겠죠. 그래서 나일 무어스 박사는 국내 생물 다양성 보전 차원은 물론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이동성 철새를 공유하는 상황에서도 백령도 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종이 백령도에서 발견되는데 일단 얘기고요.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그죠? 아우 진짜 장난감처럼 생겼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어쨌든 처음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새가 발견된 새라고 하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